여기는 다시 고향팀 덱스피비 스타디움입니다. 크라이언 텔라운과 웰컴존 주는 웰빙 피닉스 2세트 경기 백민주 임정숙 대 김혜은 히가시우치의 대결입니다. 자, 김혜은 선수의 초구 공략. 네. 네. 김혜은 직접 득점. 자, K-더블 방식으로 진행되는 여자 복식 9점 경기. 자, 2세트 경기 김혜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. 장. 어. 아. 네. 네. 또 좋습니다. 득점 됐네요. 네. 백민주. 백민주 선수도 사실 이제 스트로크가 좋다. 아, 이 선수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.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왔는데 약간 미완의 대기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뭐 지난 대회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뭐 본인 스스로도 좀 달라진 위상을 새삼 느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여자 선수들이 스트로크가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듣기는 쉽지가 않은데 네. 백민주 선수는 이제 스트로크가 좋다 정도까지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아. 제가 보기에는 아, 좀 강한 샷을 잘 친다. 아, 네. 네. 거기서 아직은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죠. 그렇군요. 역시 우리 김영철 해설위원께서 좀 더 냉정하게.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들으면 좀 섭섭해할 수 있어요. 어, 하지만. 네. 어, 저는 섭섭할 것 같아요. 그냥 칭찬 좀 해주시지. 네. 자, 득점 됐습니다. 본인이 확실한 득점을 하지 못할 거면 확실한 견제를 통해서 상대방도 못 치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3뱅크 좋아요. 오, 좋습니다. 네. 아, 네. 깔끔하게 성공하는 김혜은. 뭐 어쨌거나 승수로만 놓고 본다면 김혜은이 지금 현재 팀의 에이스입니다. 그렇죠. 네. 김혜은이 나오는 경기는 좀 이겨줄 필요가 있죠. 자, 가장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혜은 선수입니다. 네. 승리 요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매치를 이기려면 4세트는 가져가야 되니까 한 세트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. 자. 아, 잘 쳤습니다. 히가시우치가 아직 득점을 못했고 지금 모든 득점이 김혜은 선수의 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어린 선수 아래쪽 아래쪽으로 네. 아, 좋습니다. 네. 오래간만에 히가시우치 선수 좋은 공을 보여줬네요. 쉽지 않은 배치였는데 살짝의 밀림을 이용하면서 그렇죠. 대부분 이제 저 정도의 각도보다는 아예 그냥 반대쪽으로 크게 돌리는 쪽을 선 뒤돌리기. 자, 이것도 살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10이닝에 접어들었는데 김혜은 선수가 이제 주로 득점을 하다가 히가시우치가 조금씩 도와주. 자, 잘 물렸어요. 네. 여기서 이제 대전. 키스만 빠지면 됩니다. 네, 좋아요. 네, 성공. 이게 말은 제가 편하게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멀리 있는 공의 두께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. 그렇죠. 네. 예,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친 걸 봤을 때. 저도 들은 얘기지만 백민주 선수는 밥 먹는 시간 그러면 공 중앙부터 양쪽 끄트머리를 계산을 하면 공 세 개를 맞출 수 있는 간격으로 지나가면 맞는다는 얘기거든요. 네. 아, 어? 됐죠? 아, 네. 그래서 이제 한 20cm 안 정도의 간격이면 얼추 맞으러 가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. 네네. 근데 뱅크샷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. 한쪽 면만을 맞아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런 측면에서 보면 뱅크샷이 조금 더 정교해야 된다라는 홍정명 위원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죠. 자, 이거를 아~ 잘 쳤어요. 네. 좋습니다. 히가시우치 한 컨트롤이 좋았습니다. 네, 자, 7대5 바짝 추격을 허락했는데 히가시우치의 득점 성공. 깔끔한 스트로크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배치가 아, 지금은 뭐 선택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. 네, 뭐 뒤돌리기도 뭐 거의 평범하게 생각하자면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네.
뒤돌리기로 돌리기도 그러니까 이목적골을 파란 공으로 선택하면 빅볼이기 때문에 네. 자 지금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친 뒤돌리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네. 있죠. 득점이었습니다. 흔히들 표현하는 빠질 곳이 없잖아요. 그러네요. 네.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. 히가시우치가 자 8점째 득점 성공. 중요한 득점이요. 네. 자 이거 두께만. 네. 아~ 득점 됐습니다. 임정수. 거의 빠질래 빠질 게 없는 아주 그냥 제가 가끔 얘기하는 공짜 같은 그런 부분이죠. 네. 네. 자 중요한 득점을 해냈습니다. 여기서 만약에 역전을 한다면 두 점 남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얼마 남지 않았어요. 네. 옆돌리기 대회전. 아 네. 이런 실수를 또 하고 말았습니다. 준비하고 있네요. 자 아래쪽 공간이 있어요. 네, 공간에서 아, 힘이 좀 있으면 힘이 있으면 득점이 되는데. 아. 자 이러면서 두 공이 또 모아졌습니다. 네. 지금 아래쪽 공간이 워낙 넓었네요. 네. 그러네요. 네. 공 두 개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. 문제는 지금 이 두 공이 서 있는데 저게 예쁘게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? 이 정도면 나쁘지 괜찮나요? 않습니다. 이제 아래 네. 공간까지 이제 포쿠션으로 보겠죠. 자, 3로 직접 받는 아, 네, 성공. 김현 선수가 결국 마무리 지었네요. 두껍게 맞으면서 이제 키스 난 걸. 네.